여기 미래형 집이라고 불리는 디자인만 예쁜 주택에서 우리 세바스찬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세바스찬과 할머니는 이 미래형 집을 박물관화시켜서 하우스 투어를 하며 먹고 살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이 미래형 집을 지은 벙민스터 플러라는 사람의 말을 맹신하여 세바스찬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벙민스터와 화학만 가르치고 뭐 먹을 것도 제한해서 먹고 그런 약간 과학형 사이비입니다. 그럼 그들의 미래의 집에 교회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세바스찬의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Apologize. No, it's all right. Now, why do you think that? Well, because you live in this thing, and you actually think that the world can be fixed. I don't think it can be fixed. I. 이 자식이 뼈를 때리네. 여기 폭행이에요. 폭행. 팩트 폭행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진 틈을 타 제라드는 클래식과 고래 트름 소리만 듣는 오티스에게 락이란 걸 알려주죠. We must leave. We must leave. Jared wanted me to give you his info. In case you ever feel like a day away from your home. 그리고 둘은 그렇게 싸움을 타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Your father handed me this web address and a bag of pretzels. I wondered today, did you really want me to contact you? Sebastian. Sebastian, your writing is worse than your talking. Call tomorrow. 전화해라고 했는데 우리 순수 소년 오티스는 제라드를 찾아갑니다. 제라드는 사실 심장을 이식해서 아픈 친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죽음을 무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과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라드는 오티스에게 밴드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살면서 처음 관심 있는 것이 생긴 세바스찬은 제라드의 말에 따라 기타도 훔쳐보고 할머니한테 거짓말도 하면서 밴드가 되기 위해 락을 연습하죠. 하지만 할머니의 방해와 제라드의 건강 악화로 밴드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과연 제라드와 세바스찬은 밴드를 결성할 수 있을까요? 하우스 오브 투머로우는 저는 저번 주에 영화 시사회에 가서 본 작품입니다. 맨 처음에 예고편만 봤을 때 너무 지루하겠다 고 생각했는데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1시간 25분이라서 내용 전개가 빠른데다가 개그로 톡톡 치는 게 많아서 저뿐만 아니라 시사회에 한 사람들도 모두 같이 웃으며 봤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대리님께서는 마치 잘 뽑은 재밌는 줄거리로 만든 영화 같다고 평하실 만큼 전개가 빠르고 재밌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 항상 리뷰를 꼭 찾아보거든요. 근데 얼마 없는 리뷰 중에서 이런 말을 봤습니다. 락이 별로 안 나온다. 네, 락 별로 안 나오죠. 왜일까요? 러닝타임이 짧아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오브 투모로우는 음악에 중점을 맞춰 선전하면서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 모두 이 영화는 음악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장? 과연 성장이 이 영화의 주제일까요? 먼저 세바스찬은 캥거루 페런츠, 헬리콥터 페런츠를 가지고 있는 90년대, 2000년대 아이들을 대표합니다. 소위 만들어진 아이, 무엇 하나 자기가 못하는 아이를 말하죠. 이걸 못 캐치하실까봐 영화에서는 한번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 제가 넣은 이유가 있죠. 이 짧은 영화에서 세바스찬이 이 물고기를 보는 장면이 정말 길어요. 그렇다면 다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열대어 이름은 혈액무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태어난 관상어라고 불리며 먹이를 못 먹을 정도로 입이 작은 종족적 기형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 구두 예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이죠? 세바스찬이 어항 안에 있죠. 혈액무들과 함께 큰 눈, 다른 어종과도 잘 어울리는 사교성, 아무거나 쉽게 먹지 못하는 혈액무. 혈액무는 세바스찬을 나타내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제라드 아빠가 준 깎아를 먹고 세바스찬은 수족관에 나오죠. 아저씨에게 제라드의 번호를 받은 세바스찬의 세상이 전환된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럼 제라드는 뭘 의미할까요? 제라드도 세바스찬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캥거루 파다가 돼버린 만들어진 집돌이입니다. 이렇게 두 인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상당히 어두운 주제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너무 과보호하는 부모들 때문에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주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왜 미래의 집은 왜 미래의 집일까요? 왜 제목이 House of Tomorrow지? 간단하게 이 미래의 집 모양이 뭐죠? 알이죠.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보호해주는 동시에 부서야만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막는 존재는 나나 아버지 그리고 동시에 보호하는 보호자이죠. 즉 보호자, 페런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종종 집, 울타리로 비유되죠. 미래의 집은 모순적이게도 오래전에 지은 오래된 집입니다. 그들에게 말 그대로 미래를 선물해주고 쉴 곳을 마련해준 집. 어렸을 때 소통도 잘 되고 추억이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집.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 가장 현대의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락은 그럼 왜 락을 차용했을까요? 왜 조금이지만 락일까? 그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화로 확인해 주세요. 버킷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wrong with you? You can't keep him locked up from the world.